볼까요? 자, 이제 어떤 혼동어이냐? 이거 보세요. 네 개.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봐볼까? 이거를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죠. 일상적인 영어에서 되게 뭐 스포 많이 한다. 영화, 드라마, 스포 많이 한다. 그때 스포거든. 그러면 스포를 해서 뭡니까? 망치다. 이게 망치다야. 아, 그거 스포했어? 아, 망했어. 망치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배경은 뭐냐면, 일단 사운드 변형부터 알고 있죠. 시작. 일단 여러분 하나 볼게요. 여기에서 아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스프레이. 스프레이가 영어로 뭐야? 퍼트리는 거죠. 우리 머리에다 못 뿌려. 시작. 스프레이. 근데 스프레이라고 할 때는 기체야, 기체. 자, 스필. 얘는 엎지르다야. 엎질러. 얘는 액체. 얘는 영어로 뭐야 돼? 쪼개. 뜻이 뭐야? 고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얼굴은 물체가 있어. 뭐가 있다? 물체가 있다, 이거야.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기체, 액체, 고체야. 그럼 봐보자. 왕관이 있어, 왕관. 그걸 내가 뭐야? 스프릿. 쪼개다. 이게 쪼개다야. 망쳤어, 안 망쳤어? 망쳤죠, 그쵸? 우유에,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엎질렀어. 엎지르다. 망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고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액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스프레이. 죄송합니다. 얘는 퍼트리다. 그래서 뭐냐면, 잘 봐. 엎질러서 망치고, 쪼개서 망치고, 퍼트려서 망친다는 건 뭘까? 뭐 생각하냐면, 혹시 어벤져스 보셨어요? 거기면 다 뭐가 됩니까? 사라지죠. 이렇게. 다 망치다. 스포일 망치다. 그러니까는 이 스포일이라는 단어의 변형이었던 거지. 사실 스프레이 뜻이 뭐가 되죠? 퍼트리다. 액체가 부드러워. 스필. 액체가 부드러워. 스필. 엎지르다. 이건 퍼트리다. 엎지르다. 그다음 고체가 딱딱해. T자가 다음. 딱딱해. 스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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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시죠? 쪼개다. 그래서 망치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게 기체, 고체, 액체. 고체는 딱딱해. 스프릿. 액체는 뭐 부드러워. 스필. 스프레이. 알고 있죠? 좋아했던 망치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 이름이네. 프레쉬. 뜻이 뭐가 돼? 신선한. 자, 소주 이름이야. 자, 피디님. 소주는 뭐 해먹어야지 최고야? 술안주죠? 자, 갑니다. 선택하셔요. 소주. 들어갑니다. 회. 고기. 그 다음에 야채. 선택해. 회! 딱 이게 살. 신선한 살. 생선살, 고기살. 시작. 야채살은 아니다. 시작. 살. 아, 고기살. 그 다음에 뭐가 돼? 시작. 회. 아, 회. 고기. 살. 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두 개를 헷갈릴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소주에게는 첫 번째 안주는 뭐라고 생각한다? 하나, 피디님 뭐라고 그랬죠? 시작. 회. 회살이라 이거 회살. 아, 첫 번째 안주. 소주의 첫 번째 안주.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소주의 첫 번째 안주. 첫 번째 일. 됐습니까? 얘는 영어로 뭐야? 야, 프레쉬 빨리 켜. 그때 프레쉬. 번쩍이다. 야, 빨리 프레쉬 켜. 번쩍이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헷갈리지 않죠? 다시 한번 소주 이름 프레쉬. 소주의 안주 첫 번째 회. 아, 회살 고기살 살. 야, 프레쉬 켜. 그 프레쉬. 그러면 이세 가지 안 헷갈리려면 얘를 먼저 외우고 얘를 외우고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헷갈릴 때는 하나를 100% 빨리 먼저 외우는 게 좋아. 그래야지 안 헷갈려. 알겠지? 하나를 빨리.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스포 망쳤어. 자, 고체는 뭐야? 쪼개서 망쳐. 스프릿. 액체는 엎질러서 망쳐. 뭐야? 스필. 그다음에 스프레이. 뜻이 뭡니까? 퍼트리다. 됐죠? 좋았던.